안녕하세요. 저는 연극 분야의 극작과 연출을 맡고 있는 설유진입니다. 그리고 907이라는 극단의 대표로 있습니다. 대학교 때 은사님인 김광규 시인님을 존경하고 있고, 그리고 최근까지 최승자 시인의 글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곳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데요.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동료들도 모두 만났고, 그때 경험이 지금 작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라기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예술이 좀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계속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렇습니다. 예술은 공공재다. 50주년을 축하드리고요. 저같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예술가들과 제 작품을 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걸 50년 동안 해주셨고, 앞으로도 50주년 더 부탁드립니다.